유튜버 곽튜브가 학교폭력 피해를 부풀렸다는 주장과 닌텐도를 훔쳐가서 괴롭힘이 시작되었다는 루머에 대해 소속사 측이 강력히 반발하며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향후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허위사실, 악성 루머, 생성자 및 유포자에 대해서 어떠한 선처 없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버 곽튜브의 논란은 그가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시작되었는데요. 16일 곽튜브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의 첫 이태리에서 보낸 로맨틱 일주일이라는 제목으로 이탈리아 로마 여행 영상을 공개했죠. 그러나 영상이 공개된 이후 네티즌들은 그가 학폭 피해자로 고백했던 과거와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며 걸그룹 에이프릴의 멤버였던 이나은을 옹호했던 점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나은은 왕따 의혹에 휘말린 인물로 곽튜브가 그를 옹호한 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죠. 결국 곽튜브는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같은 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식 사과문을 올렸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곽튜브의 동창생으로 소개한 A씨의 폭로글로 인해 다시금 이슈가 확산되었는데요. 그의 중학교 동창생이라고 주장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곽중빈의 과거에 대해 폭로하는 글을 올렸으며 이 글은 곧바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A씨는 곽튜브가 과거에 중학교 시절 친구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죠. A씨는 자신이 곽튜브의 동창이라고 밝히며 곽튜브가 주장하는 피해 내용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A씨는 친구들이 집에 놀러가거나 어디 사는지 듣고서 좀 놀렸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폭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곽튜브의 학폭 피해 고백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죠. 그러면서 A씨는 곽튜브가 중학교 2학년 당시 닌텐도 DS를 훔쳤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당시 곽튜브가 자신의 동급생의 닌텐도 DS를 훔친 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곽튜브가 친구들로부터 거지, 걸베이라고 불리는 등의 일부 괴롭힘이 있었다고 고백했죠. 또한 A씨는 곽튜브가 중학교 시절 가정형편이 어려웠다는 사실은 맞지만 그로 인해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을 받은 적은 있었을 뿐 폭력이나 심각한 괴롭힘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일부 친구들이 가볍게 놀렸던 상황을 곽튜브가 학폭 피해로 부풀렸다고 주장했죠. 이에 대해 곽튜브의 소속사 SMCNC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곽중빈에 대한 불편한 이슈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며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폭로글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한다라고 전했죠. 소속사 측은 폭로자의 주장에 따르면 곽중빈과 동창이었던 시기는 중학교 1, 2학년 때라며 곽중빈이 실제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퇴를 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소속사는 A씨가 주장한 닌텐도 DS 절도 등 명백히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글 작성자가 직접 밝힌 대로 중학교 당시 곽중빈의 가정형편에 대해 놀림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 친구들 사이의 놀이 문화였다는 주장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소속사 측은 중학교 2학년 때 닌텐도 DS를 훔쳤다는 주장은 허위라며 2005년 당시 닌텐도 DS는 매우 희귀한 물건이었고 동창들에게 확인한 결과 아무도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죠. 이와 더불어 소속사는 곽준빈이 업로드한 영상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많은 비판을 받았고 이에 대한 사과는 당연히 해야 했던 부분이라고 밝히며 곽준빈 본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소속사 측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부분을 근거로 한 인신공격과 곽준빈의 지인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무분별한 비난은 자제해달라고 호소하며 당사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향후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허위사실, 악성 루머 생성자 및 유포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 없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라며 입장을 마무리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곽튜브가 중학교 동창이라는 사람이 폭로한 내용은 조금 의심스럽다. 글도 삭제하고 튀고 닌텐도 DS 얘기는 그냥 거짓말 같다. 어쨌든 학교폭력 피해자라고 하더니 이나은을 옹호하는 모습은 정말 실망스러웠다. 사과문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듯. 이나은을 두둔하는 모습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곽튜브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왜 가해자를 옹호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